만 하나 가지고도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찬송 찬양 가사처럼 주님을 기억하는 삶 되게 하시고 그 복음이 내 중심에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점검되어지게 하시고 나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온전케 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말씀의 능력, 말씀의 은혜, 말씀의 깊이를 체험하는 귀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선시대에 왕의 아들로 태어나면 어렸을 때부터 왕이 되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보통 특별히 세자가 되면 더더욱 왕이 될 훈련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나 그 안에 왕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 지난 복음의 기초 12강을 시작하면서 일주일 내내 제 마음속에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DNA가 있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야 되는가. 일주일 동안 사실은 참 하나님 앞에 좀 기쁘게 살았습니다. 어제도 오늘 오후에 공부할 내용을 점검을 하면서 참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좀 저녁에 좀 잠이 안 와서 좀 늦게까지 보았지만 내 안에 왕의 생명이 있는지 우리 아빠 엄마가 노예이기 때문에 노예의 생명이 있는지 천민의 생명이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변화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변화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작심삼일입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생명 가지고는 안 됩니다. 사람의 생명 가지고는 죽을 생명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 노력, 내 의지 가지고 안 됩니다. 내 노력, 내 의지 가지고 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으셨습니다. 하늘나라에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는 알아서 해라 하시면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 왜 오셨습니까? 왜 오셨어요? 그 답을 알고 계십니까? 아이들이 아빠가 여행을 갔다가 돌아온다는 소식에 아이들이 기뻐합니다. 아빠가 내일 아침에 오신대. 그 아이들이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물. 아빠, 이번에 전화 통화하면서 내가 아빠 그렇게 가지고 싶어 했던 장난감 가져오실 거야. 아빠가 오시는 날을 기대하는 이유는 선물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왜 오셨어요? 지난주에 공부한 것처럼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들고 오셨나요? 성령. 성령.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들고 오셨는지도 모르면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니. 무엇을 가지고 오셨어요? 성령. 이 얘기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람의 생명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노, 안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람의 생명 가지고 아무리 봉사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안 된다라고 하셨거든요. 내가 온 것은 성령의 세례, 성령을 주로 내가 왔기 때문에 성령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DNA.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사로잡혀야 됩니다. 은혜라고 하죠.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믿을 때,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러 오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생명,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었던 그 엄청난 축복을 죄로 말미암아 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거룩한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복을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캐나다에 오니까 이 강아지들이요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와 있는지 몰라요. 제가 캐나다에 와서 놀란 것 중에 한 가지는 제가 광림교회 전도사 시절에 야외에 갔다가 어느 강아지를 보고 제가 좀 반말을 했는데 세상에 어느 분이 오셔가지고 Oh, my son, my daughter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제가 다음부터 존댓말을 해야 되나 My family 하면서 끌어안고 뽀뽀를 하고 끌어안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 아무리 강아지가 행복하고 그렇게 잘 살아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부러운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여러분들 하루하루 힘들게 사시죠? 돈 벌어야 먹으니까. 저도 일하기 싫어서 하나님 앞에 따졌던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안 먹을 테니까 일 좀 안 하게 해주세요. 근데 배가 고프니까 일을 해야 되잖아요. 강아지 보니까 그런 걱정 없어. 또 지가 자고 싶을 때 자. 그렇다고 하여 강아지를 부러워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한 매력을 아직도 잘 모르기 때문에 세상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은혜에 사로잡혀 보십시오. 말씀에 사로잡혀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뭘 줘도 재미없어요. 아휴 재미없어요. 제가 경험해보지 않고 그냥 하는 척 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은혜가 되면요 세상이 천국입니다. 집에 방에 문 닫고 그 이 밴쿠버의 아름다운 좋은 날씨 아무리 나오라 그래도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주의 말씀 있는 곳 천국이 하나님이 나와 지금 교통이 이루어지고 하늘나라가 열리고 영원한 소망의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보이는데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거 구경한다 해가지고 그게 뭐가 큰 기쁨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로잡히는 인생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주실 때에 성령을 받을 때에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가장 중요한 잣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재밌어요? 졸려요? 어떤 분들은 수면제로 보시기도 하십니다만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신학교에 못 가셨으니까 우리 목회자들은 신학교에 갔고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지식이 있어서
자랑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이거는 모르지롱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내 안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를 측정하는 절대적인 잣대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 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소원이 내 안에 일어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까? 내가 어떻게 복음을 위하여 살까? 내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런 생각 속에 살지만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런데 관심 없어요. 관심 없습니다. 내가 그저 잘 먹고 잘 사는데 관심이 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1절 말씀 같이 볼까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내 말이 없으면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3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비도 없고 이슬도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의미예요? 밴쿠버에는 비가 하도 와가지고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은 먹을 양식이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먹을 양식,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 것이다. 엄청난 심판의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던 엘리야였음.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은 첫째 듣는 것입니다. 들려야 합니다. 예배 시간 이 강단에서 제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부분들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옵소서. 오후 시간에 성경을 제가 강의하면요 누가 제일 잘 듣는지 보입니다. 제가 강림교회 전도사 생활을 할 때는 70명의 학생들이 그 눈들이 반짝반짝 70명이 저를 향해 집중을 하고 있었던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이 맑아요. 아, 잘 듣습니다. 나중에 가서 딴짓을 하지만 그러나 말씀 들을 때 잘 듣습니다. 눈빛이 반짝반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 오후에 뭐 할까, 오늘 저녁에 오늘 또 목사님이 성경 공부 참석하라는데 집에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들려야 됩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신약의 사도행전에 스데반이 설교할 때 사람들이 귀를 막고 소리 지르고 달려가 뭘 했어요? 돌을 칩니다. 진리를 싫어하거든. 성경을 오늘 잘 보시면 아합 왕의 아버지는 오므리라는 사람인데 성경에는 오므리라는 사람의 오므라이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므리라는 사람의 아버지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오므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두로 용병대장 출신이 쿠데타를 일으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 사람의 사람이었던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그 아들이 왕이 되는데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아합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성경은 말하기를 그 전 왕보다 더욱 악을 행하여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사건이냐면 성경을 봅니다. 16장을 봅니다. 16장 29절에 보면은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아합이 더욱 악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그 근거는 바로 이방 여인이었던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되는데 이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을 하여 이스라엘의 왕비가 되면서 중요한 정책을 내세웁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숙청하는 일이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그전에는 바알 선지자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공존했던 혼합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오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숙청하는 정책을 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죽거나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18장에 보면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굴에 숨겨두고 먹을 것을 마실 것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없애겠다는 정책을 펴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인류 역사가 저지른 최고의 악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이성을 사용하더라도 왜 이러한 정책을 폈겠습니까? 아니 가만히 놔두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가만히 놔두면 되지 않아요? 왜 다 죽이겠다고 나섭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멘으로 받으면 그렇게 좋지만 왜 이렇게 거부해요? 왜 이렇게 싫어해요?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두 나무가 서로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진짜 사과나무다라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누가 사과나무냐? 진짜 사과나무인지를 알 수 있는 길은 시간이 지나면 압니다. 그런데 이쪽 나무가 다른 나무를 향해 화를 내며 그 나무를 뽑아버립니다. 왜 뽑아버려요? 자기가 가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세벨의 정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도망을 가게 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속에 진리가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왜 사람들이 죽였나요?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가만히 놔두어라.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신지 아니신지 우리가 알 수 없지 않느냐. 시간이 지나면 다 알 수가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자기들이 가짜라는 증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마귀지다. 오늘날 교회가 왜 어렵고 힘들고 시험에 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냐? 아니면 짓밟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의 생각, 내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로 가득 차지 아니하면 욕심이 가득 들어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신앙인 척. 아니에요. 오늘도 이세벨과 같은 존재들이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말살시키려는 정책들.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나님의 거룩한 강단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말로 바꾸고 있어요. 제가 예수마을 교회 개척을 하고 어느 분이 오셔가지고, 그분은 교회를 잘 다니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오셨어요. 목사님 설교는 재미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참으라고 답변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재미가 없으세요? 뭐가 재미있으세요? 보니까 차에 설교 CD를요 한 10개 이상 들고 다니시는 분이에요. 제가 놀랐습니다. 그치가 이분들의 목사님의 설교는 재미가 있으신가요? 아, 너무 재밌대요. 제 말은 어렵고 제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제가 더 재미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뭐라 그러겠습니까? 어떤 교회는 설교 시간이 25분이 딱 지나면 일어서 나가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진리가 들려야 됩니다. 힘들어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 들리는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으면요,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꾸 듣고 싶어요. 말씀 한 장, 두 장 재밌어요. 이 성경이 그렇게 재밌어집니다. 재밌어져요. 은혜가 돼요. 둘째로 순종하는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숨어라 2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순종하는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 숨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선포했으니 활동할 때라 여겨졌습니다. 엘리야는 마치 하나님 앞에 성경에는 그런 얘기는 나와 있진 않지만 제 추측에 하나님 지금 숨을 때가 아닙니다. 아합 왕과 영적 전쟁을 할 때입니다. 제가 어떻게 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 까불지 말고 숨어라 숨어라. 아합 왕이 너 죽인다 숨어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면요 대담성과 교만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들려지는 말씀은 무엇을 해야 된다? 순종입니다. 내가 하나님 일한다고 막 나서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은 나의 뜻, 나의 소원, 나의 기대를 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행동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무조건 행동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숨어라, 가만히 있어라. 그리 시냇가 사르밧 과부집에서 엘리야가 얼마 동안 숨는지 아십니까? 3년을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장인 집에서 40년, 요셉은 감옥에서 수년간을 숨기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시기 전에 40일을 금식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 오늘날 잘못된 인식 중 하나는 무언가 우리가 큰 일을 해야만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라는 생각입니다. 교회도 크게 짓고 무슨 일이든 무조건 일을 크게 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은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인데 이 영적 전쟁은 누가 이기느냐? 철저하게 자신을 버리는 사람. 숨어있는 이때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는요 아무것도 못하게 하십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 깊은 시간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엘리야는 이 3년 동안 숨어있을 수 없는 동안에 앞으로 다가올 영적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 깊은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의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묻어나오고 행동과 생각이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져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면의 세계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일으키시고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여 실망 좌절하지 마시고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과 깊은 만남, 깊은 교통의 시간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이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 물을 마셨으나, 저희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야, 까마귀가 어떻게 이걸 가져왔을까? 저희 목회자들끼리 의논하기를 결정하기를, 아마 하나님께서 배고픈 까마귀들이 아닌 배부른 까마귀들을 사용하셔서 안 먹었을 것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이 믿겨지세요? 경험하신 분은 압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을 얼마나 준비하십니까? 17장 중간 부분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를 통해 공급하게 하십니다. 18장에는 오바자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공급하십니다. 19장에서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엘리야를 공급하게 하십니다. 까마귀, 사르밧 과부, 오바댜, 천사, 어떤 존재들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누구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 누가 먹이십니까?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엘리야는 결국 죽음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승천한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죽음도 주님 손 안에,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의미죠.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무엇을 겁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오. 하나님 창조하신 온 세상이 다 예수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그분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내 생각,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틀려지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전적으로 공급하시고 책임지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날마다 경험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